그럴 필요 없어. 조금 있다가 검사 결과마다 내가 정식 규격 보고서에 맞게 출력하고 서명해줄게. 아마 효력은 같을 거야. 난 평범한 탐정이 아니거든. 재판에서 어떤 전략을 쓸 생각이야? 맛집 투어 위주로 아니면 노바다 위주로? 괜찮네. 그럼 노바다의 범행 동기는 어떻게 증명하려고? 이 단서들을 비교해봐도 쓸모있는 결론은 안 나와. 이 단서들을 비교해봐도 쓸모있는 결론은 이 단서들을 비교해봐도 맞아. 방 사장님이라면 평점 어플에서 평점을 낮게 받든 말든 전혀 신경을 안 썼을 테니까. 식당에서 안 좋은 사고가 발생해야만 홍보 마케팅을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제 노바다가 범행을 저지를 기회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해. 예를 들면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 단서들을 비교해봐도 쓸모있는 결론은 안 나와. 이 단서들을 비교해봐도 CCTV에는 노바다가 온 것만 찍혔지 그가 다자바를 들고 왔다는 건 찍히지 않았어. 그가 범행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다른 증거가 필요해. 게다가 노바다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우리에게 허점을 드러냈어. 지문은 우리가 추측한 내용이긴 하지만
노바다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판사에게 식당 정수기에서 영수증과 일치하는 지문과 다자바 성분을 발견했잖아. 사고 감정 보고서에서도 식중독을 일으킨 성분이 다자바 성분과 일치한다고 나와 있어.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번 사건이 위험물질 투여 사건이라는 걸 밝히기엔 충분해. 좋아. 정신없었더니 피곤하지?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잠깐, 내가 변호사 사무소까지 데려다 줄게. 네가 이렇게 가버리면 마음이 안 놓인단 말이야. 왜 그래요? 사건 조사는 잘 끝났어요? 맞아요. 사건이 화인과 관련 있나요? 그래서요. 화인이 당신을 위협했나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잘했네요. 역시 우리 테미스 사람다워요. 화인 자본이 정식으로 투자한 것도 아니고 투자했다고 해도 무서워할 거 없어요. 만약에 화인이 그런 회사 때문에 우리 변호사 사무소와 협력을 끊겠다 하면 우리도 만약 화인그룹 회장 유원이 혹은 후계자 유신우가 이 일로 당신을 귀찮게 한다면 제가 당신을 도와 화인을 박살내... 왜 웃어요?
할아버지가 주방 은밀한 곳에 CCTV가 있다고 했어요. 직원이 게으름을 피우나 감시하려고 설치한 건데 할아버지는 이 증거를 안 쓰고 싶어 하세요. 노아, 나야. 조사팀에 영입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어. 절차에 따라 일 이야기만 하자고. 사적인 건 묻지 마. 알겠어. 곧 만날 자리를 주선할게. 정식당 식중독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사건에 대해 모두 진술해 주세요. 전 바델 변호사 사무소 차은재입니다. 전 장강우 씨 등 6명을 대표하여 정식당을 기소합니다. 지난 3일 금요일, 장강우 씨 등 6명의 손님은 정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관리 스몰로 어묵탕에 사용된 물에 살충제가 들어가 있어 제 의뢰인들은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제 의뢰인들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식욕을 완전히 잃었으며 매일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 의뢰인들은 정식당을 상대로 피해자 전원에게 각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피고층, 이의 있나요? 위자료를 못 내겠다고? 변호인을 앞세워 헛소리를 하는군요. 식중독 사건은 식약처의 사고 감정 보고서를 근거로 합니다. 피고 측 변호인, 인정합니다. 노바다 씨는 그 늙은이가 미쳤나 보네요. 나의 물건. 증인의 말투가 험하긴 하지만 피고 측 변호인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건 방철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몰래 유해한 살충제를 구입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 억측이야. 영수증에는 일부 계좌만 나와 있고 그건 내 계좌가 아니야. 내가 샀다고 해도 그게 독을 탔다는 증거는 아니죠. 임대한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산 거예요. 그 늙은이 만나러 갔다가 흘렸나 봐요. 당연히 사건 발생 후죠.
우리 맛집 투어는 맞춤형 홍보 서비스를 제공해요. 난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방실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그 구두쇠는 돈 때문에 식당 평판은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들은 방철원에게 부재소 합의까지 제안했으나 피고는 위자료 지급을 극구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노친네한테 고급 회원 가입을 권유하러 갔어요. 식당이 없길래 좀 기다린 것뿐이에요. 근데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왔죠. 재판장님, 증인의 설명은 합리적입니다. 증인은 성실한 영업팀장일 뿐입니다. 매일 실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펌프에서 생수를 좀. 그건 펌프에서 물이 너무 안 나오길래 해체하여 점검한 것뿐입니다. 난 그럴 이유가 없다고. 식당에 그런 걸 살포하겠어. 미림시에 왔을 때 난 고등학교를 중퇴한 알바생이었어요. 방사장님이 검정고시를 보라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대학에 진학해 운명을 바꿨죠. 사장님께 늘 감사했어요. 맛집 투어에 입사한 후에도 식당 경영을 도왔고요. 그분을 해칠 이유가 없다고요. 피고 측 변호인, 언행에 주의해주세요. 증인의 혐의에 대해 반박할 증거가 있습니까? 재판장님, 피고 측 변호인이 준비한 게 다 떨어졌나 봅니다.
실적을 올리려고 독을 탔다니 인정 못합니다. 녹음으로 증인과 방출원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게 입증되는군요. 그렇다고 증인의 범행이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피고 측 변호인, 펌프에 증인의 지문이 있다고 했죠? 증인의 지문만 있었나요?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고의로 펌프를 해체하여 도구를 써서 분말 살충제를 필터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 지문이 남지 않겠죠. 그렇다면 식당이 져야 할 책임은 더욱 커집니다. 피고 측 변호인, 본인 발등을 스스로 찍은 것 같군요. 피고 측 변호인, 증인의 혐의가 크지만 여전히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원해서 한 짓이 아닙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압박이 심했어요. 동료들 저만 처벌을 받는 건 억울합니다. 다른 동료들도 같이 잡아주세요. 증인, 유해 물질을 탄 범행을 인정하는 겁니까? 본 법정은 선고합니다. 원고 장강호 등 6명은 정식당의 잘못으로 식중독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정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의 위자료 지급 여부는 본 사건의 형사 재판이 종료된 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청원 경찰, 노바다를 수사기관으로 이송시키세요. 박주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다 내 탓이다. 그때 널 집에 가두고. 뭐야, 백은우에게 진 것도 모자라.
테미스의 주니어 변호사한테도 치다니. 재판을 폐정합니다. 무슨 생각해요? 재판 당일 왜 평소와 다르게 녹화 영상을 먼저 제출했죠? 좋아요. 점점 성장하고 있군요. 흥분하지 마요. 헤이슨 가루약이 이번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방 사장님이 복용하나요? 방 사장님 정신 상태는 어떤가요? 윤노아라는 심리학자에게 보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기 곤란한데 대신 다녀와 줄 수 있나요? 윤노아와는 비즈니스 관계일 뿐 개인적인 교류, 그러니 그와 대화할 때 주의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수고 좀 해줘요. 말해봐요. 투자 결정할 때는 시원시원하더니 지금은 왜 말이 없죠? 본부장님, 저희도 맛집 투어의 실적이 식당들을 쥐어짜내 올린 걸 몰랐습니다. 그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춰서 소문은 들었지만 증거를... 하인에서 투자한 빅데이터 센터는 장식품입니까? 매년 수백억을 투자하는데 그 정도도 처리할 능력도 없어요?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내가 당신들은 기업의 명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사를 전혀 중시하지 않는군요. 맛집 투어에서 식당들을 쥐어짜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허위로 악플을 달았다는 것만으로도 나와 명심해요. 내가 화인 그룹을 이끄는 동안에는 더러운 돈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돌아가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요? 됐고, 당신이나 책임져요. 화인 캐피탈은 내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이에요. 당신 그 맛집 투어 대표가 당신 친척이란 소리를 들었어요. 유 본부장님. 그래도 회사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니 법적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나가봐요. 이제 화인 그룹에 발붙일 생각 따윈 안 했으면 좋겠군요.